여러분, 저희가 컴백 전까지 아주 비밀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비밀스럽게 왔습니다. 아주 아주 요상해 보여요. 컨텐츠를 최근에 많이 올렸잖아요. 그쵸. 뭐 추석 인사도 드렸고 추석 인사, 또 마피아도 마피아, 했고. 그리고 이제 커버. 네, 커버 영상들. 아, 진짜 저는 그 영상들 보면서 진짜 너무 멋있게 잘 나왔다라는 생각을 맞아. 하거든요. 팬분들 어떠셨나요? 우리 올리비는 어떻게 봤는지. 아니, 커버하는 거를 사실 저희가 진짜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게 은근한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맞아. 약간 아무래도 이제 선배님들의 곡을 커버하는 거다 보니까 진짜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쵸. 또 이제 우리 올리비한테 보여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커버는 솔직히 제대로 한 것도 그치, 처음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진짜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쵸. 열심히 해서 근데 잘 나온 것 정말 저희 곡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같아요. 네, 진짜. 이게 근데 지금 후드티 입고 있으니까 네. 서로 보기가 힘드네. 아, 그니까요. 약간 지금 시야 차단 옆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니까. 약간 제가 그래서 이걸 약간 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야겠어요. 어렵네. 이렇게 해서 옆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 남친짤 같은 영상 찍기인데 지금 저희 이 상태로 남친짤 같은 영상 절대 못 찍을 것 같은데. 남친짤 같은 영상. 그러면 네. 남친짤 영상 찍기로 가자. 남친짤 영상 찍기? 아, 나 그런 거한 그게 번도 안 해봤는데. 벌칙이지 지금 이 오케이, 오케이. 상태에서는. 오케이. 아, 이 상태로? 뭐이 상태로 해야지. 오케이. 이 상태로 어떤 남친짤을 찍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여자친구라면 도망갈 것 같은데. 아, 진짜 웃기겠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남친짤 영상 찍어서 업로드 하는 걸로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벌칙을. 아니면 하나 한번더 기회 줄래? 뭐죠? 0.5점, 아, 0.5점? 0.5점. 네. 오케이, 드릴게요. 그 최준 선배님 이모티콘? 안 쓰는데요? 아, 그래요? 저안 그건 쓰는데요. 제이임인가요? 아, 그거는 제이임일 거예요, 아마. 아, 제이임이냐, 그거. 저희 단체 방에 거기서 얘기하는, 아, 아주 많이 제이임. 나오는데. 저는 이쁘다. 오! 어떤 커피 좋아해요? 오!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오! I love you. 자, 올리비 이제 베이니의 남친짤? 남친짤 오케이, 오케이. 기대하세요. So easy, easy peasy. 자, 그러면 남친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제 해석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쵸. 남친. 다양한 남친이 있을 거 그쵸, 다양한 남친 있죠. 아, 근데 잘 남친짤 잘 못하는데. 일단은 한번 컴백 스포요? 컴백 스포요. 저희 좀 이따 한몇분 뒤에 댄스 레슨 해야 돼요. 컴백 스포. 아, 그게 스포예요? 스포죠. 밤탈출 에피소드. 밤탈출 에피소드가 그냥 우리 제주도 왔을 때 네. 그 다음날 바로 쇼케이스였어. 아, 쇼케이스란다. 아니야. 그그 금방 녹화 녹화 날이었어. 날.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건데 그 뭐지? 이제 제주도에서 오고서 거의 바로 아마 저희가 샵을 갔을 거예요. 그렇죠. 샵을 가서 왜냐면 저희가 그 밤탈출 촬영할 때까지 머리가 검은색이었잖아요. 근데 샵을 가서 바로 염색을 했죠. 그날 염색을 하고 응. 그리고 이제 이제 쉬었다가 바로 이제 녹화를 하러 바로 현장으로 갔죠. 그렇게 딱 저희는 바로 또 댄스 수업을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안무 연습을 받겠습니다. 아, 레슨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 저스피 화이팅! 올리비 화이팅! 병희야. 왜? 손잡아줄까? 가자. 지민아, 왜 가자? 어? So easy, easy peasy.